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21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피자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는 5월 21일 12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열리며 업비트가 마련한 이벤트 전용 지갑에 바로 출금 기능으로 0.0001 비트코인을 입금한 선착순 2,222명에게 45,000원 상당의 피자 쿠폰을 증정하는 1억 원 규모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실명 입증된 업비트 계정당 1회로 제한되며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자 쿠폰은 5월 내 발송되며 입금된 디지털 자산도 이날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1년 전인 2010년 5월 22일에 있었던 만 비트코인과 피자 두 판의 실물 거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0년 5월 18일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개발자 라스줄로 헨예츠가 당시 비트코인 포럼에 거래를 제안했고 나흘이 지난 22일 만 비트코인과 피자 두 판을 교환하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최초의 실물 거래로 알려져 이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019년부터 매년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벤트 시작 24초 만에 선착순 마감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올해는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한다며 디지털 자산의 유용성을 더욱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블록체인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두나무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소셜 트레이딩 기반 주식 플랫폼 증권 플러스,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서비스 중입니다.